슈퍼맨. 어서 오세요. 슈퍼맨. 저는 동혁이에요. 저는 이수경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야외에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냐? 초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초특급으로 유행하고 있는 글라이더. 저희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잘 날리는 꿀팁을 알려줄 거예요. 꿀팁. 저희만 따라하면은 글라이더 학교에서 제일 잘 날릴 수 있으니까 오늘 꿀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땅에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재밌게 날려보고 그리고 저희 슈퍼맨만의 스타일로 개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글라이더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이거 저희밖에 모를 거예요. 아마 저희가 유튜브 최초로 글라이더의 비밀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빠싸. 자, 이거 밖에서 날리면 너무 바람이 많이 실내지. 자, 여러분들 이거 일단 설명은 짧게 할게요. 위에다 꽂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아마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돌아요, 돌아요. 이거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날리는. 여러분들 천장만 높았으면 슉 해서 바로 손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돌아오는. 이게 아래에다 꽂으면 이제. 영식형보다는 동욱이 형이 더 잘 날리는 걸로. 영식형에게 바로 할게. 자, 갑니다. 저희 슈퍼맨이 터득한 첫 번째 꿀팁. 패를 잡고 끝까지 손에 밀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이 노하우를 이용해서 여기 제가 렌즈 맞추기 한번 멀리서 교전하겠습니다. 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한번 걸겠습니다. 과연 맞았죠? 이번에도 못 맞춘다. 한번 걸겠습니다. 잡아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날아가는 비행기 도착하기 전에 찾기. 저는 어차피 원키에 성공할 거기 때문에 마음을 보세요. 아, 뛰는 거에 집중하니까 뛰는 거에 조금 소홀했죠? 과 저의 대결 가장 멀리 날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착 지점에 이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금은 여기에요. 저는 반대편 문으로 그냥 내보내 보고 싶네요. 그냥 집에 보낼게요. 하나 안 본다. 잘 가라. 자, 여기서 끝내면 그 슈퍼맨이 아니죠. 저희 슈퍼맨은 이렇게 슈퍼맨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풀리는 거. 실 풀리는 거. 야, 터져. 야, 영시야 터져.